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 전통사랑 이웃사촌 정효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래전에 예, 저랑 한번 만난 기억이 있어서 다시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정효진님께서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아역 배우셨잖아요. 아, 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이제 그 가정에 계시다가 네. 다시 최근에는 또 영화를 찍으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정효진님 옛날 얘기 잠깐만 좀 해주신다면. 아 옛날에 네. 리트렌저스 단원이었고요. 예. 네, TBC 아역이기 그리고 KBS 특채로 84년도에 다시 시작해서 네. 드라마 계속 했었고요. 예. 이제 결혼 후에 좀 쉬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선생님 뵙고 네. 용기를 얻어서 제가 작년에 다시 프로필 사진도 찍고 프로필을 만들면서 쉰 시간을 보니까 18회를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가져가지고 프로필 돌려서 학생 작품 하나 찍었습니다. 아,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다시 예전에 그 아역스타에서부터 청춘스타까지 그렇게 아주 풋풋하고 곱고 이쁘게 보여주셨던 우리 정효진님의 모습을 이제는 아주 원숙하신 모습으로 그래도 변함없는 예, 그런 미모를 저희들이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우리 정효진님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지켰으면 좋은 것들 또는 이런 것은 우리 소중한 전통이고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준 소중한 건데 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좀 풀고 싶어요. 우리 정효진님이 생각하는 아 우리 거 또 이런 게 우리 거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 우리 것은 우리 거라고 하면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의식주에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게 거기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마음의 엄마의 마음으로 이제 있었지만 옛날 분들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이셨습니까? 그래서 아, 참 예의를 중요시한 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에 점점 살다 보면 아, 조금 예의가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시대적일 수도 있지만 나는 좀 그걸 좀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소중한 얘기해 주셨네요. 예의. 네.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선을 지킵시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요. 저도 네, 네.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아주 세금 많이 냈어요. 네, 모아가지고. 네. 아 근데 저 자신도 선 하나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정혜진님 말씀이 정말 소중한 우리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정혜진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자랄 때 집안에서 어떤 그 가법이나 예법 네. 같은 걸 어떤 게 기억을 하세요? 좀? 아, 저희 친정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남매 중에 맏딸인데 어렸을 때부터 방송 일을 뭐 영화 일 방송 일을 했어도 항상 친정 어머니가 따라다니셨고 이제 성인이 된 후에는 통행 금지 시간이 9시 뭐 9시 반 늦으면 뭐 촬영이 늦게 끝나요. 뭐 이러면 10시 10시 반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아 그런 게 너무너무 싫어서 나도 좀 자유를 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도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지금도 그걸 어떤 쪽에서는 어떤 분들은 또 극성이라고도 네, 해요. 네, 어머님의 극성이라고 말하자면 아역 배우 시절 때나 청소년 때까지도 딸이나 아들을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쫓아다니시는 어머님의 정성과 사랑을 극성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어머니가 아주 끝까지 정말 감싸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네, 네. 예, 그래 어릴 때 그래도 그 어머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네, 그런 게 네. 큰 힘이 되었겠네요. 그럼요.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 빚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5남매 중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애정을 많이 써두셨고 그래서 항상 좀 죄송하게 생각하죠. 그래요.
지금 우리 정효진 님이 애이라는 한마디 말씀에 참 많은 얘기들이 생각이 나고 우리 가족 그다음에 우리 사회 눈물이 예, 우리 어머님 얘기에 또 이제 우리 정효진 님이 잠깐 또 눈시울을 붉어지시는데 저까지 또 전염이 되네요. 우리 정효진 님. 네. 그 어렸을 때 어머님의 사랑 지나온 그 이후로 이제 아 이제 한참 그렇게 열심히 또 활동하고 눈부시게 우리들에게 사랑받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부로서 그 지내온 세월이 꽤 오래되셨잖아요. 네. 꼽아보니까 몇 해 정도나 되셨어요? 지금 뭐 우리 애가 23살이니까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버렸군요. 네. 아이고. 그 안에도 우리 전통에 대해서 어떤 그리움이나 아, 나는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리워지는 그런 우리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렇죠. 가야금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야금 소리에 매료됐고 제가 옛날에 아 맞아 내 나도 가야금이 있었지 그러면서 다시 시작했고요. 또 이제 가야금도 시작하면서 이제 또 사물장구도 잠깐 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한참 중학교 2학년 때 요새 중2병 무섭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사춘기 힘든 사춘기를 저는 장구를 두들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다스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야금 연주도 꽤 오래 하셨잖아요. 네, 가야금은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취미지만 아, 저의 사랑이죠. 네. 그 가야금 사연이 좀 있으셨죠. 그 오랫동안 그 놔뒀던 가야금을 다시 찾은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제가 은광여고 3학년 때 특활반으로 가야금을 시작해서 이제 잠깐 하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디 지나가다가 그 가야금 애달픈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아 맞아 나도 가야금이 있지.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장롱문을 열어봤더니 줄 끊어지고 안쪽 부러진 가야금이 다시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했죠. 네. 아 세상에 그렇군요. 그래서 여고 시절에 만났던 가야금을 다시 살려서 마침내 꽤 오랜 세월을 가야금과 함께 친구를 하는. 네. 가야금 연주도 해보시니까 어때요? 가야금 쪽도 그 신곡에서 옛날 산조곡 두루두루 접해봤던가요? 그럼요. 가야금 이제 그 산조 가야금을 먼저 시작했고요. 이제 하다가 이제 또 중간에는 또 15연 가야금도 했었고요. 이제 지금은 다시 산조 가야금은 기본이니까요. 산조도 듣고 뭐 신곡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정혜진님 이제 예전에 내가 배우였지 하는 거. 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음악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마침내 이제 그 단편 영화를 다시 한번 찍게 되고 그러셨다는데. 네. 그 꽤 오래된 거의 한 20여 년 만에 다시 찍었던 건가요? 네, 네.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때 선생님 뵙고 용기 얻어서 프로필 사진 작년에 다시 찍고 네. 프로필 만들면서 보니까 18해를 쉬었잖아요. 네. 아 그러면서 아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하더라도 민폐가 되지 않을까 제가 나이가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뭘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인연이 닿아서 마침 그 전공 학생들이 이제 엄마와 딸 이야기 둘 주인공 얘기로 제가 엄마 역할을 한 3일 밤새고 찍었는데 아 찍으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을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아, 내 머리가 굳어가지고 대본을 대사를 잘 못 외우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NG도 냈지만 아 정말 정말 즐겁게 너무나 신나게 내 옛날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그 아들 자식들 나이잖아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제가 막 생동감이 막 활력이 막 생기더라고 행복했어요. 네. 우리 정혜진님 지금 얘기하시는 모습도 곱지만은 그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찾는 분들, 다시 찾는 그런 네. 제작진 네. 네, 좋은 인연들이 닿아서 네, 다시 하고 싶습니다. 네. 자녀도 길러보시고 네. 또 이런저런 마음고생도 해보이고 또 이제 가정이라는 하나의 큰 그
나름 뭐 둥지를 갖다 살려오시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런 세월을 지나서 다시 배우로서 한번 이제 서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 그래도 매일매일 다시 다지고 또 그런 나날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근데 참 이제 제가 혼자였으면 이제 제가 이제 자기가 믿는 종교들이 각자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 종교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솔로거나 이러면 나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막상 기도하러 가면 남편 먼저, 자식 먼저 기도하고 저는 제일 나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언제 내가 먼저 1번 우선순위로 내가 먼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될 때가 있겠죠.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 참 이건 뭐 해야 될지 어찌 해야 될지 너무 우리 정혜진님 말씀이 실감이 나요. 근데 아직 저는 제 자신을 먼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남자분이시니까 네, 그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를 먼저 기도했던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들은 또 다르구나. 네, 다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기도 순위는 3순위이지만 기도발 닿는 데는 네. 먼저 1순위로 닿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혜진님. 좀 앞으로 우리 전통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얘기 나누면서 만났습니다마는 우리 거 소중하게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전통으로 소리길러라고 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알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정혜진님이 우리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전통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한번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싶은 것들 우리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으로 좀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몇 가지 있다라면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글쎄 저는 이제 우리 것이 이제 음식으로 치자면 혹시 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많이 다 차려져 있어도 거기에 김치가 빠지면 좀 서운하잖아요. 근데 그 화려하진 않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거, 꼭 빠지면 안 되는 거, 서운한 거. 그래서 그 잔잔하게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 틀고 뭐 이러면은 그냥 가요 뭐 이렇게 그냥 계속 현대 음악만 많이 나오지만. 그 김치처럼 우리 음악이나 국악은 꼭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가슴에 이렇게 절절히 그런 것 같아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음악 같아요. 네.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 예전에도 배우이셨고 그 한 중간에는 잠깐 어머니셨다가 지금은 어머니시면서도 다시 배우러 돌아오신 그리고 국악을 사랑하시고 우리 전통을 생각하시는 정효진 말씀 오늘 잘 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깔끔하게 잘해주셨습니다.